아까 이제 그 뭡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휴직계를 냈는데, 그렇죠? 휴직계를 네. 냈는데, 그 자녀 연차를 다 사용하고 이제 휴직 허가가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아니, 내면 그러니까 어쨌든 자동, 예, 결과가 그렇게 된 자동,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차 쓸 때는 재직입니까? 휴직입니까? 휴직이죠. 아니, 재직이잖아요. 그건 휴가죠, 휴가. 아니, 휴가인데, 휴가는 재직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나는 잘 몰랐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요, 휴직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연차를 사용한 명백히 재직 상태에서 그 바깥에 있는 회사의 자문 수당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아니, 그렇더라고 하라. 재직 그런 거 중에도 맞잖아요. 겸직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잘 돼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는데, 휴직 상태에서 내가 어쨌든 이러저러한 그 자문수당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석 달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리고 두 달은 휴직이고 한 달은 재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엄격히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격히 법률로 따져도 재직 중에도 휴직이 가능, 겸직이 가능하다니까요, 법률적으로. 그건 저 KBS 같은 그건 경우라면 그게 안 후보자의 됩니다. 주장인 것이고, 그건 후보자의 아니, 주장인 제 것이고.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요. 지금 그 청탁금지법 등으로 해서 뭐 이제 고발 저 공정위에 아니 권익위에 저 고발이 된 상태죠. 네,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가 돼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겠죠. 예. 그렇죠. 만약에 판단에 따라서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십니까?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 권익위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판시를 할 뿐이지, KBS 사장 자리를 물러나라 말하고 하진 않겠죠. 그건 후보자의 이제 결단이죠.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으니까. 그 나온 결과를 보고 상황을 아니, 책임지겠습니다. 상황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만약에 결정이 나면 그만두시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보고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니, 책임질 일이잖아요, 그게. 답변을 못 하시겠다. 결국에는 그때 못하는 게 아니라 가서는, 지금 답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분명히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아니죠. 말씀, 그거는, 그리고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까지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익위에 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것인데, 극구, 뭐 무슨 부장판사 두 명한테 물어봤다, 뭐 전화로 물어봤다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극구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극구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준비하니까 그 정도는 저도 상황을 파악해서 답변을 아니, 드려야 될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렇게 책임감 있게 극구가 자문도 아니라 구하고, 최소한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럼요.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확신을 갖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 거죠. 자, 어쨌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BS가 이러저런 보도에 이제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특히 후보자는 공영방송 역할에 대해서 공정성, 공익성,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마치 그 개별 보도에 대해서도 일일이 좀 관여할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진 않죠? 예, 아까 이미 말씀드린 예.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계세요. 자, 그러면 후보자는 스스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도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보수요? 그러면 그 중도 보수의 그 태도가 언론인으로서 30여 년간 근무하시고 또 KBS 사장으로 임하는 데 있어 그 중도 보수라는 그 이념적 태도가 그 직무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중도 보수를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사가 자기가 정치적 중도 보수라고 해서 판결을 중도 보수 기준에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더군다나 공영방송은 신문이나 이런 사적 자본이 투입된 기관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왜 공영방송의 그. 가장 핵심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보도고, 그 사장에 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상황과 상관없이 보도에 있어서 불편부당함을 추구하는 게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게 사장의 아, 임무라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저거 좀 한번 그 리스트를 좀 띄워봐 주세요. 이게 이제 박민의 실언 리스트, 이게 뭐 이제 지금 현재 거부터 이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거의가
그 민주당과 소위 그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막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거의 찬양 일변도예요. 이게 영향을 안 준 겁니까? 그 내용을 들어가면 사실 더 가관이에요. 첫째, 이건 개인의 성향,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칼럼이고요. 신문은 성격상 신문이 갖는 자기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그런 신문들이 모여서 만드는 신문 시장의 다양성이 신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그래요. 뭐, 저, 신문은, 그래, 문화일보의 논조가 있고, 조선일보의 논조가 있고, 한겨레의 논조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KBS 사장 지원할 때는 KBS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한 거지. 제가 가진 정치적 성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그 그렇게 보이시는 걸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그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과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태도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본인도 답변을 못 하시고 웃고 말잖아요, 지금. 질문이 또 공격적으로 오니까 저도 방어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질문은 공격적이죠, 당연히. 그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중도보수라고 하는데 이 칼럼이나 이런 걸 보면요. 중도보수가 아니라 거의 극우에 가까운 논조예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그 언론인의 그런 정치적 태도가 기사나 보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재판, 판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칼럼에 보면요. 그 판사를 정치적 태도를 밝혔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막 맹비난한 칼럼도 있어요. 그 맹비난 받아야죠. 왜요? 제가 KBS 아나운서 정치색을 드러내면 비난을 받아야죠.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칼럼을 쓴 겁니다. 이건 제가 신문 기자로 있을 때 제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예. 그건 제가 신문에 있을 때 제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KBS 사장으로 돼서도 정치적 소신으로 KBS를 운영하려고 했다면 안 왔겠죠.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의심한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왜 의심할까요? 예.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